오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주최 측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작은 차에 모신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소수 정예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소수 정예라고요? 그럼 뭐에서 애비군 훈련받는겨?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아, 그렇다면은 무슨 소수 정예냐? 바로 우리 금사면의 발전을 위한 동지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행락객이 아니라 선진 관광 개발지 견학단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견학 답사가 경건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수! 아이고, 웃잖아. 많이 젖었는겨. 아니, 괜찮습니다. 그때 근데 그 세수 씨는 그 안 가신 모양이죠? 수포 때문에 예. 소장님 안 가실 줄 알았으면 수포 부탁하고 내도 따라갈 긴데. 아이고, 잔에서 노래도 부리고 춤도 줄 텐데. 에이. 아니 근데 그 언제 귀환한답디까? 예? 그 언제 돌아온답디까? 아, 예. 저녁 먹고 온다 카지, 아마. 아이고, 문디 인간 좋겠다. 공짜 차에, 공짜 밥에. 이거 김 사장 너무 과용하는 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김중건이 이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놈입니다. 그래요?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아, 들어가세요. 아이고, 야, 나도 그냥 이만한 짜장면집이나 하나 차렸으면 참말로 소원이 없겠다. 아, 자리면 되잖아요. 아이고야, 그게 어디 그렇게 쉽냐? 아이고, 그나저나 너가 아버지도 그냥 여기 같이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응? 아, 춥다. 얼른 들어가자, 그래. 응? 들어가자. 아이고, 와이고야, 이 굽다가 이 떡에 묻는 수다 있다 카드만은 야, 이게 버리홍길에 이게 원뽕이고, 이거? 조심하여 할걸. 겨우내 김장김치만 먹은 속에다가 기름기가 들어가면 뭔 문제가 있어도 있을걸. 너는 형님이 걱정이 나 있어. 나는 평상시에 오뎅 국물에 딱 달렸던 위라 있거네.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놔두고 빨리빨리 우리 먹읍시다. 그래. 자, 저 미스터장도 앉고 응. 앉아. 아, 저 잠깐만요. 불은 나중에 켜시도록 하시고요. 우선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들 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여기 계신 이사장님은 이 식당 경영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장 개발에 앞장선 공로로 이 수많은 표창을 받으셨으며 지금은 전국 요식업 중앙회 간부이시며 또 이 지역 여성단체 연합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 금사개발 김 사장님께 제가 입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만분의 일이라도 갚고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이곳을 처음 개발할 때 우리 김 사장님한테 제가 받은 조언이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죠. 부디 부족하시더라도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 불도 올리시고 지금 올려놓은 이 매운탕이 이 집 특선 요리입니다. 저 맛있게 드십시오. 예, 많이 드세요. 자, 자, 주문이다. 다른 거 넣었구나. 풀어주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이제 이 여자 그 조카 연식하고 불철다시기 그 수상한 그 대열에 포함된 것이 이게 아무래도 이게 미스테리 키워서 그죠? 네, 우연이겠죠 뭐. 단체로 갔으니 별일이야 있겠어요? 아니, 그 별일이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 근데 소장님 여기 계속 서 계실 건가요? 네. 아, 그 남의 영업집에서 이게 서서거린 것도 예의가 아니었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시죠. 역시 수준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네? 아니, 수준이시라면? 구경시켜주고 밥 사준다니까 견아르게 우르르 다 따라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린애들처럼. 고무신 선거하는 시절도 아니고. 가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인지 장 소장님이 오늘따라 더욱 돋보이세요. 세태에 휩쓸리지 않는 이런 심지가 굳은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아, 그 뭐, 그 소시적부터 이 심지가 아주 깊다는 평을 뭐 심심치 않게 들으시오. 어련하시겠어요. 아, 근데 서운하시겠다, 약간은. 응? 아니, 어쩌면 왜 장 소장님한테만 연락이 안 갔죠? 이 좁은 동네에서. 그것도 언론계 몸 담고 계시는 장 소장님한테 말이에요. 아니, 그거는 그저 서로가 그 믿다가 뭐 그렇게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저 한국 축구가 골문 처리에 그 약한 것도 그 서로 미루는 경향이 그 동네에서 뭐 그렇듯이. 네? 아니, 근데 이게 왜 못들 하는 거야? 여기 그 차들 안 주고서 나가나? 어? 저 이 여사 것도. 아니, 됐어요. 이러지 마세요, 장 소장님. 아, 뭐 가벼운 성의군요. 예? 프리랜서라요? 말 그대로 자네가 하는 만큼 주겠다, 이걸세. 한 건 올릴 때마다 이 수수료 20%. 어떤가? 20%라면? 물건에 따라 다르지. 큰 거는 수수료만도 엄청나. 일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어떤가? 꼭 내 밑에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경험도 쌓고 날 좀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마음 정하면은 언제든지 와. 내가 자네한테만은 특별히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가만,
우리도 그만 합석할까? 야, 그 있는데 하나 칠래? 어? 알았어. 어, 야, 하자 하자. 여기서 밤샐 겁니까? 이거 미안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여보쇼, 기다릴 걸 기다려야지. 청춘 남녀가 밤중에 샜는데 그거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럴 사이가 아닌디. 내가 볼 때는 내일 아침 늦음하게 나타날 거요. 두고 보쇼. 저, 혹시 저 먼저 가본 거 아닐까요? 먼저 가다니 어떻게 해요? 어째 갔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마담 이모가 무수봐서 가쁜 모양입니다. 참말로 그럴 수도 있는 것인가? 아 근데 이것들이 참말로 싸가지 없이 어디에 퍼질러 앉아갖고 시방가장 아는디야. 날씨는 그냥 추워 죽겠는디. 좋습니다. 우선 우리 먼저 출발하죠. 괜찮아, 천천히 가보자. 네. 아니, 검사, 종합신문보급센터 소장 장달근이 오십니다. 예? 도연이야? 아니야, 술 안 먹어. 응? 아니야. 전혀? 전혀 먹었어. 근데 오랩이라는 물건 오면 근데 같이 가려고. 걱정하지 마라. 저녁을 먹는데 어쩐지 그냥 마음이 그냥 짠하더란 게. 아, 그뭐 저 그냥 좀 마시고. 저 근데 도수는요?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다행이군요.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이 여사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 금사에 새바람이 불 겁니다. 기대가 되는군요. 앉으세요. 차 한잔 하셔야죠. 좋죠. 아 근데 자이 양은 먼저 들어갔습니까?
장 소장님 아들께서 지금 무슨 일을 벌였는지 잘 아시죠? 그 이 여사 조카께서는 그 뭔 사유로다가 그렇게 답도 없는 데를 갔답니까? 공무상 출장이었죠. 우리 자인은 금사개발에 취직을 했거든요. 취업? 그 뭐 참 다행이구만. 그 구직난 시대에 그 뭐 업종이 그 뭐 좀 거식해서 그렇지만서도 그죠. 업종이 어때서요? 국토 개발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그게 따지고 보면 두 글자로 투긴데. 지금 그게 문제예요? 소장님 아들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아니 우리 도수가 아니 뭘 잘못했다고? 자 그래요 이 여사. 10시면 아직 초저녁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래요. 질이 어긋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인게요. 응? 우리 저 거시기 보시네 저. 저 슈퍼마켓에서 기다립시다. 응? 응? 갑시다. 갑시다. 가방에서 기다리면 되지. 슈퍼는 왜 슈퍼야? 어떡해. 야 이미 떠나간 버스 손들어봤자 뭐해. 아, 나 이제 죽었다 이모한테. 야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화끈하게 놀다 갈까? 누구 맞아 죽는 걸 보고 싶어? 이 정도로 맞아 죽으면 대한민국 젊은이들 씨도 안 말아나겠다. 어떻게 할 거야 집에. 너 택시비 있냐? 없어. 뭘 봐. 그 뭔 일을 하면은 말이야 그 서로 그 의논껏 대지 어? 혼자 그렇게 함부로 설치니까 그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이거 어? 아 안 그렇습니까 김 소장? 네 이 가만히 있는 동네에게 들쑤시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니까 내 이 항상 내 마음이 그냥 불안하더라고 내가. 핵심을 흐리지 마세요. 견학하고 애들 사건은 별개예요. 어? 아 그래도 원인 제공은 김 사장이 한 거 아닌가? 나 그따 그 도현 아버지 그만 좀 깨요. 김 사장이 뭐 잘못이 있다고 자꾸 그리싸요. 아직 손가시도 죽었구만 아직. 아니 그거 박여사까지 그 하모에 그 견학도 그 얼마나 좋았다고 해. 그 자네까지 그 하나 이래 정말. 아니 가만히 저거 누구? 응? 엄마 우리 창선이요? 응? 가만 있어봐. 야, 엄마. 너 오밤중 여기서 뭐디요? 어? 어?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뭐드냐는 게? 아이, 저 도수가 택시비 갖고 나오라고 해서 지금. 무엇이요? 언제쯤이야? 예? 아, 올 때가 됐는데요. 아닙니다. 이상은요. 오늘 일 좀 하려고요. 아, 그 뭘 그런데 이렇게 대로를 막아. 소장님도 나중에 오십시오. 나중은 바쁠 예정일세. 재밌다. 어머, 안녕하세요. 왜 젊은 여자가 전자오락 같은 거 오래 하면 무서워. 네? 감사합니다. 신속 배달 금사 종합신문 예? 아 아직 아유 저 잠깐만요. 소장님 저란디요? 아 누구야? 몰라요. 여잔 아닌디요. 예 장날군이 오십니다. 누구? 이 회장? 어? 어? 아이고
아이고 내 이 계장께서 이게 손수 전화까지 주시고 그냥 응? 모닝커피? 살펴가십시오. 그래, 그래. 아 이거 모닝커피 하자고 그러는데 이거 뭐 점심커피로 바꾸셨나? 왜 이러나는 게 사람 불러놓고 여기입니다 장 선배님. 아니, 막 나가려는데 김 사장이 전화를 좀 부탁해서 말입니다. 요즘 공무원은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가? 아이 이건 무슨 소리예요? 민이 원하면 당연히 간이 움직여야지요. 아 이 사람아 김 사장 나 가네. 안녕히 가세요. 아드님께 주인은 단단히 주셨겠죠? 그 자식 키우는 마음이나 조카 돌보는 마음이나 똑같을 터. 그 이 여사 그 조카 따님한테도 그 좋은 말씀으로 잘 타이르셨을 테죠. 그럼요. 아 근데 김 사장님 너무하시네요. 예? 큰 일을 하실수록 사람이 겸손해야죠. 사람 저렇게 불러놓고 앉아만 계시면 어떡해요? 큰일? 아, 이거 죄송합니다. 워낙 사안이 사안이라. 일단 앉으십시오, 장 선배님. 사안? 아, 예. 아, 이 군청, 도청,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고총처리위원회, 아, 그리고 이 청와대에 보낼 탄원서 서류가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탄원서? 예! 내가 인생 선배로서, 사회 선배로서 충고 한마디 하겠는데 아니 아무리 남자가 없어도 그렇지 장도수는 아니야 얘! 그런 치들은 여자의 적이야, 적! 처음엔 헤헤거리고 잘해주지? 그러다 여자 등친다니까! 조심해야 돼! 무슨 소리야? 등친다니? 그래, 그래. 넌 아직 어리니까 그냥 푹 빠지겠지. 그러다 잘못하면 백발백중 누구 꼴 된다, 너? 누구 꼴이라니? 누구? 어. 그건 네가 아는 사람이니까 말하긴 그렇고. 어쨌든 장도순 아니야! 조심해! 아이, 참, 아유. 어? 작곡가 선생! 어머, 아저씨! 아저씨가 뭐야 아저씨가 아저씨 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나저나 안 맞아 죽었나? 우리 뭐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얼마나 개방적이라고 오 개방적 그럼 한 번 더 나갈까? 좋던데? 택시비도 없으면서 나라고 항상 없겠냐? 그건 그렇고 공중전화 카드 있냐? 수표뿐인 모양이지? 고마워, 잠깐만. 아, 그래. 그래, 임마. 나도 아주 미치겠다, 아주. 그래, 미안해. 아무 돈 구하기가 쉽냐?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어, 그래, 알았어. 친구들 아직 배낭여행 안 간 모양이지? 나 하나 빠지면 경비가 더 들거든. 야. 어. 근데 아저씨 신용카드 있어? 아니, 없는데. 남자가 카드 하나쯤은 가지고 다녀야지. 가져. 고마워.
국민관광단지. 아니 하면은 그 온 동네를 국민적으로 놀고 먹는 데로 만들자. 이게 뭔가 오해를 하시는군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겁니다. 먹고 놀자 바로도. 장 선생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이 근방에서 우리 금사면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 좋고 산세 좋고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이런 곳에 만약 공장 지대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사면을 국민 관광단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멋있는 자연 환경, 깨끗한 유락 시설이 조화로우리는 국민적 휴양 공간. 이게 바로 제가 바라는 금사면의 미래입니다. 아니 그 요약을 하자면 온 동네를 그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러브호텔로 그 바꾸자는 거 아닌가? 국민 관광단지는 다릅니다. 건전한 쉼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친 국민에게는 휴식을, 금사면에는 발전을. 저 관광단지하고 발전은 그 별개로 하는데. 국민 관광단지가 잘 되면은 이 관광특구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관광특구? 그럼요. 그땐 그야말로 깨끗한 관광만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스위스처럼요. 이 사람이 이거 큰일 날 사람이구만. 그렇다면은 일단 선배님은 우리 금사면을 국민 관광단지로 만드는 데 반대하신다. 1단이 아니라 2단이라도 내 생각은 이게 다르구만. 알겠습니다. 그럼 장 선배님은 반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참 무섭구만. 아, 반대하면 그럼 잡아가나? 아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단 살아 드시죠. 민주주의 사회? 어머 이거 뭐예요? 잣값. 한 잔에 2,000원이에요. 아 오빠 이거보다 이걸로 한번 입어봐. 어때? 색깔도 하나고 괜찮지 않아? 아 이것도 별로야. 이거 아까 오빠 고른 거 이거 괜찮네. 색깔도 좋고. 아 그거보단 이게 낫지 않아? 아니야 이거 색깔이 봄이지 않냐. 잘 어울리세요. 어디 봐. 입고 보니까 괜찮네. 이 오빠가 또 옷 하나 잘 고르잖아. 나중에 갚을게 임마. 에이그. 그럴게요. 잠깐만요. 어디 봐. 아 저 하도 도와달라고 해서 말이야. 야 놀면 뭐하냐.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오빠. 아 왜. 못 믿겠으면 전화해봐. 그럼 정식 직원이 된 거야? 뭐 일종의 동업이라고 할 수 있지. 동업? 어 저 한 건당 수수료의 몇 퍼센트를 먹는다 뭐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건수만 많이 올리면 돼. 오빠. 뭐 어때 뭐. 아버지도 아셔? 아 돈 번다는데 나무라시겠냐? 부동산업인데도? 그게 뭐 어때서. 유통업인데 땅 유통시키는 유통업. 너랑 똑같은 유통업이라니까. 아 자식. 야, 옷 고맙다. 어, 창수 오빠. 저 연세점에 손님 많어. 내 기다리라고 했는데 빨리 가봐. 왜요? 고마워요, 오빠. 아이고, 그러면요. 벌써 사인했죠. 맨 첫 줄에다가 했습니다. 아, 서명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예? 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야 그렇습죠. 양 사장님다운 일을 맡으셔야죠. 예? 특구가 되면은 가장 먼저 투자하실 분이 양 사장님 아니신가요? 어, 하긴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예. 추진위원이 되시는 거예요. 추진위원? 제가 추천할게요. 하실 거죠?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 마당께서 추천해 주시는데 허여죠.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인사는 보안이 생명이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보안은 아주 중요한 거지요. 약속. 아, 추진 위원을요? 왜요? 자신 없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데도 마다하시는군요. 아유, 아니요. 해야죠. 네, 해야죠. 추진위원 발기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하셔야 돼요. 예? 이 사실이 새어나가면 오 사장님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질 수도 있다고요. 지난번에 묻지마 관광에 다녀오신 것도 그렇고.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신대야? 비밀을 지켜주실 거죠? 네. 이 사람도 안 들려주고. 야, 삼돌아. 예? 그 오늘 팽일이 알았었냐? 그게 누군데요? 아, 이 슈퍼마켓 바깥줄 말이야, 내가. 아, 알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뵈야 하는데, 근데 워낙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모시게 됐어요. 나 거시기 주문 밀려 있어요. 사장님, 따지고 보면은 사장님이나 저나 기댈 데 없는 외로운 처지잖아요. 왜 아픈 데는 팍팍 찔러 그런데요? 우리 같은 여자가 이런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은 가장 필요한 무기가 뭘까요? 잘 암서 그리요. 그래요, 돈이에요. 막말로 소방도 없는 년들이 돈까지 없으면은 사람 대접 받겠어요? 못 받죠. 하지만 다행히 사장님은 재산이 넉넉하세요. 저도 뭐 어쨌든 이런 물장사라도 하고 있고요. 하다 그렇게 그냥 빙빙 돌려서 그냥 머리가 아파 죽겠네. 하지만 사장님은 돈으로는 부족하세요. 돈만으로는 안 돼요. 응? 곧 아드님 장가 보내셔야죠? 드려야죠. 그러면 창수 씨가 돈만은 과부 아들이란 소리 듣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돈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회활동가 아들이란 소리 듣는 게 낫겠어요? 그것이야 사회활동가가 낫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 말씀 마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 하세요. 아셨죠? 원래. 당신만 사랑해요. 나지나. 그 안에 있겠죠? 와예. 뭐 다방 같은 데 가는 거는 아니겠지. 나는 이 다방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이게. 그래도 요새는 안 그렇대 예. 아니 내가 신문 배달을 나르고 내가 잠시 이제. 들어가 보이소. 라면 코너에 있을깁니다. 라면 코너? 아이고, 알겠습니다. 라면 코너. 라면 코너. 어? 아니 자네 여기 있었는가? 아, 예, 형님이요. 아니 그 여기서 뭐 하는 게? 아니 자네도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 저 형님, 장사 중에서는 무슨 장사가 최고로 좋을까요? 그 뭐 남들이 그 물장사를 봐도. 맛있다. 물장사가 야 최고인기라 얘. 그래서 내 이번에 여 개발만 딱 되면 얘 수영장을 딱 체리풀라고 얘 눈여기도 하고. 수영장? 하모에 요거는 얘 미치 있을 필요 안 없습니까? 막 물만 있으면 딱 된 거네. 증세가 위중하시구만. 아니 정세라. 아, 장도수 씨. 저 뭐부터 할까요? 역시 젊은 사람이라 다르구만. 결심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보통이죠. 좋아. 우리 열심히 뛰어보세요, 장 부장. 예? 부장이요? 아이, 그럼 직책도 없이 일할 생각이었나? 이 명함부터 박아야겠구만.
금산면을 국민 관광 단지로 조성하자. 서명하세요. 서명도 하세요. 금산면을 국민 관광 단지로 조성하자. 서명하세요. 야, 자세 나온다. 나와. 어. 서명들 하세요. 다 서명들 하시죠. 국민 관광 단지로 조성하자. 아저씨! 서명하세요. 저도 서명해도 돼요? 어, 마음대로 하쇼. 자, 저 서명은 본명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 우리도 저 쓸 데가 있다고 하라니까 그러네. 아 말기 못 알아듣네구만. 이거 봐 어쨌든 말이야 그 내가 빌려준 돈 말이야 싹 그냥 모아놔갖고 그냥 몽땅 뿌려놔. 어 부탁이야. 에 말기도 못 알아. 아니 왜 웬일이래요? 저 심심하시면 말이요 그 테이프 하나 골라보세요. 좋은 거 많아요. 어 나야 나 디디오. 그저 자네 말이여 그 나한테 빌려간 돈 말이여 내가 저 다음 달까지 좀 내놔야 쓰겄는디. 응 그래 그래 어 그래 부탁이야. 어 바쁜가 보구만. 좀 그러네요. 아이고 그 자네는 지나치게 보수적이여 언론인답지 않게. 그 실제로 가서 보니까 생각하는 딴판이 아주. 그 자네까지가 왜 이러나? 아 물론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 개발 잘못해서 골병든 데 많다는 것도 내 아래 이 사람아. 하지만 그 개발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 않요? 안 그려? 그건 그렇고 시방 동네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말 좀 해봐. 에? 아니 자네가 알다시피 평화롭잖은가. 왜? 뭔 소리들 하던가? 어 가시게? 그 어제 그 기나인가 뭔가 가서 다들 가서 잘들 처먹은 모양이고. 어 별거 먹은 거 없어. 그런 걸 보고 선심 관광이라고 해. 지가 못 먹으니까 괜히 심술이 나서 지랄이야 지랄이. 아 저거. 아버지. 아니 여기서 이게 뭐하시나 이거? 그 분명히 얘 상고리에 발 내려놓지 말라고 난 경고를 했을 텐데 얘. 그리고 그 의관은 게 무엇이며? 아 일 좀 하려고요. 무슨 일? 아 걱정 마세요. 이 장도수 마음 꽉 잡았다니까요. 이 장달근이 그럴수록 더 맴이 불안하다고 얘. 어디 가시게요? 생각과 대사를 아니 그냥 속세를 떠나고 싶어요.
힘들어. 수고들 했어요. 자희야, 몇 명이나 서명했나? 어머, 아까 내가 몇 명이랬지? 아유, 하여간 한 80명쯤 된다며. 그 정도면 양호하구만. 아 참, 장부장. 예? 아, 예. 이거 받아. 아니, 이게 뭡니까? 선배가 후배한테 맡기는 거야. 선물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 예. 예. 저 근데 사장님, 제가 깜빡 잊고 못 물어본 게 있는데요. 저 월급 얼마예요? 그리고 언제 주실 거고요? 아, 그 문제? 그건 이모하고 이야기 다 했어요. 월급도 이모한테 바로 주기로 했고. 네? 이모는요? 집에 잠깐 갔는데? 당신만 내 곁에. 자고 하지라노. 자희야? 아니, 제가? 예! 자희야! 자희야! 예, 너 왜 이래? 비켜! 이모가 날 속였잖아. 나 갈 거야. 아, 이모가 뭘 속였다고 이래? 내 월급 이모가 받기로 했다며? 일은 내가 하는데 돈은 왜 이모가 챙겨? 됐어, 나 갈 거야. 아유, 얘는 그게 속인 거니? 이모가 받아서 너 주면은 되잖아. 퍽이나 주겠다. 나 이거. 아야! 잠깐만. 응? 야, 내 말 좀 잠깐만 들어봐. 어? 야, 자희야! 너 남욱군과 선녀 얘기 알지? 이모한테는 네가 꼭 선녀 같아. 거짓말. 네가 돈을 갖는 거는 선녀가 옷을 갖는 거나 똑같아. 너 돈만 있으면 여기 떠날 생각이잖아. 그치? 자희야, 아무려면은 네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이모가 함부로 막 쓰겠어? 그럼 나 학원은? 보내줄게. 전에 약속했잖아. 맨날 약속만 했지 뭐. 이번에는 정말이야. 정말 보내주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응? 어디 편찮으세요? 아, 예.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 그냥 게. 아니, 네 오려미는? 오겠죠, 뭐. 너 오늘 상거리 안 나가 봤냐? 아니요, 왜요? 아니. 장달근 씨요? 아 물론 적격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싫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박여사도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재산과 지위가 있는 사회활동가라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80명이면은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네요. 할 수 없죠. 계속 수고하는 수밖에요. 네? 장달근 씨요? 글쎄요. 오해 아예 보이지도 않던데요? 네. 그런 모양이죠, 뭐. 네. 그럼. 신인위원장님의
출사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사표 무엇이다요? 인사 말씀입니다. 제가 그 시기 뭔 말씀부터 드려야 들란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에 이 보잘것없는 저를 그냥 위원장으로 이렇게 만장일치로 찍어주신 데 대해서 제가 참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고향을 위해서요. 제가요 하여튼간에 그냥 열심히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는 뭔 일인데 아침부터 또 자갈 같은 돈 메고 올라가는 소리. 그리고요 우리 추진위원회 그 위원들 말이에요. 어디 딴 데 가시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은 꼭 저희 영궁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한턱 크게 내겄습니다. 예. 오메, 아이고 도현 아버지. 아이고 시상에 도윤 아버지가 그냥 맡아야 할 일을 지가 주전머리 없이 맡아갖고 그냥 참말로 어쩐대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도윤 아버지가 맡으나 지가 맡으나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앞으로요 잘 좋게 부탁드려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뭔 일인데 이렇게 대규모 군중이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가? 이 장 선배님 그렇지 않아도 행사 끝난 다음에 찾아뵐 생각이었습니다. 마치고? 왜? 아 동네 일인데 이 사후 보고를 드려야지요. 사후 보고? 이게 뭔 행사인데? 아이 저 몰랐어요. 관광단지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얘 큰일 났구만 이게. 얘 동네 야단들이라서 이거. 얘 동네 얘 야단들이 났어 이거. 어? 아버지. 사람이라 너무.